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아, 여기 언덕을 보십시오. 언덕을 보십시오. 언덕. 배수가 잘 되겠죠? 자, 비나리가 좀 심한 곳입니다. 언덕 위에는 참나무 숲에 와 있고, 여기는 500꼬지가 됩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능이를 제가 세 개를 땄는데, 구강자리 탐색 겸 올라왔고요. 자, 저렇게 보시면 잡버섯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탐색, 능이 탐색, 과연 잡버섯들이 있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버섯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 저거 같은데, 도깨비 버섯. 아이고. 자, 보면은 잡버섯들이 줄비하게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약간 환경이 안 좋은 게 풀이 없어. 너무 또 흙이, 이런 자갈 지역은 좀 좋지가 않아요. 이런 자갈. 자갈은 좋지가 않고, 저 약간 위로 올라가야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도 뭐, 많지 않지만은, 한두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윗지역은 이제 워낙 버섯 산행들이 많이 해서 다 위로 올라가잖아. 우리 초보자들은 아래쪽을 공략해야 돼. 너무 높은 데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도 못 땁니다. 고수들 따기 힘든데, 가보자. 아, 윗지방. 우와, 저 무슨 버섯이냐. 대물버섯을 봤습니다. 와. 이야, 빵이 겁나 크네. 야, 이게 능이면 얼마 주냐. 와, 대왕 버섯입니다. 빵 겁나 크죠? 하, 자, 저렇게 잡버섯들이 보이죠? 이제 버섯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자갈이 흙이 많은 곳이라 버섯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잘 찾아봐요. 아, 이런 데는 또 뱀이 나올 만한 곳이요. 살모사들, 채점사 사는 곳이 이런 데입니다. 오, 자시. 큰 게 떨어졌냐. 예. 이쯔쯔쯔. 부들부들. 타라라라. 자, 이동하겠습니다. 요런데가 포인트예요. 살짝 포인트. 근데 잡풀이 좀 나있고 참나무가 좀 있고, 올해 뭐 버섯들이 늦은 버섯들이 많아서 굳이 높은 데 안 가도, 우리가 지금 시즌이 9월 말에서 10월 초거든요. 지금 모든 버섯이 9월 말에서 10월 초라 굳이 높은 데 안 가도, 이런 야산에 포인트가 있다면 구강제를 찾아내가지고 따셔도 먹을 만큼은 딸 것 같습니다. 우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버섯 천국입니다. 아이고야, 대박이다. 저게 흰 깔때기 버섯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밭버섯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기 가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물이 흐르고 습하니까 버섯들이 많이 나오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자자자. 보여드릴게요. 야야야. 우와. 버섯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휴, 이렇게. 야. 땅느타리. 흰 깔때기 버섯, 땅느타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요것도 소금에 삶아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 합니다. 저는 작년에 먹었다가 맛이 없어서 패스. 자, 여기도 땅느타리. 와, 후, 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다발로. 이야, 능이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발로. 이야, 빵 크죠? 빵이 큽니다. 한번 따볼게요. 아, 냄새 좋습니다. 느타리 냄새 나네요. 아, 이게 딱 느타리입니다. 야, 냄새 기가 막힙니다. 아, 와, 보십시오. 아, 느타리 냄새 확 납니다. 이야, 전 먹질 않아가지고 느타리 패스합니다. 여기도, 야. 우와, 능이 이렇게 돼. 이게 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 땅느타리 천국입니다. 이야. 하, 멋집니다. 어, 저기 뭔 버섯이야. 우와, 뭐야. 쌀이 버섯 같기도 하고, 아니네. 아니. 쌀이 버섯이 아닙니다. 패스. 패스. 여기에 느타리가 근처에 있으면 능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자, 여기도. 와, 능이 이렇게 나와야 진짜 한 가방 메고 나오죠. 아, 여기는 땅이 습해가지고 버섯이 활짝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이야. 와, 여기 땅느타리. 오 마이 갓.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 이거 느껴집니까? 와, 싫어. 능이는 안 나오고. 와, 여기도 땅느타리. 와, 마구마구 쏟아 나옵니다.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저 보십시오. 아, 사방팔방. 아, 눈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이질 않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땅느타리도 시즌이죠.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 여기는 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땅느타리 보여드렸고요. 아직 능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구황자리를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찾아가지고 영상으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아직 능이는 없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쉽지만 땅느타리로 여러분께 대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빵이 커. 와, 이게 화질로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큰 겁니다. 빵이. 야, 그죠?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여기도 빵. 야, 어머니 크네. 여기도 버섯이
와, 이거 뭐 호빵같이 버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와, 젖버섯 천국이네, 젖버섯 천국. 에이, 이게 능이 얼마 좋아 이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버섯 종자가 많은데 능이면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능이를 볼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되세요.